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두들겨 맞고 많이 힘겹지만은 윤 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그 시장 지수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중복적인 다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지수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런 이격도 부분에 대한 설명 아주 자세히 해놨어요.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런 이격이 발생되느냐의 기준. 이건 무조건 따라잡는다의 기준이고, 결론적으로 가장 이제 그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이 뭐 이런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 이제 뭐 2015년 이후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8 밀려 있어요. 대만까지 우리가 놓고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발 좀 중국 증시 열심히 하네. 중국 증시 보는 그러한 전문가들, 전문가도 아니죠. 그 옆에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략 설정하실 때 오히려 혼란만 야기됩니다. 그죠? 그리고 긍정적인 것만 놓고 보세요. 나스닥 20년 만에 최고치의 랠리, 언제? 작년 연간 단위 기준에서, 작년 연 단위 기준에서 20년 만에 사상 최대치 랠리, 44% 폭등.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1% 눌려 있어요. 3,300포인트 수준이야, 그냥. 에? 다우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넘겼어요. 3,400.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프랑스, 독일, 유로 작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치 고점 다 넘겼어요. 일본 니케이 작년 상반기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지금 추가 20% 폭등. 우리나라 지수 환산하면 4,000포인트 흐름. 누가 어디 감히 일본이 경기가 안 좋고 누가 어디 감히 일본이 망해서 엔화가 약세를 띈다 그런 얘기들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엔화 약세 부분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약세도 아니에요. 2015년도 대비해서도. 결론적으로 그런 자세한 내용들 싹다 설명을 드렸고 결론은 이 이격을 줄일 수 있느냐의 기준에서 지금 뭐 니케이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만 저점 대비해서 얼마요? 10% 이상 올랐다가 11% 올랐다가 2% 밀린 거예요. 오늘 기준에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1%, 1.74, 1%도 아니고. 근데 국내 증시의 2.5%의 수준의 급락이 연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에 붙어 있으니까 동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 거죠. 거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면서요. 그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면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요. 심리적인 영향,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이죠. 그러면 저렇게 일본이 실질적으로 요 거래일, 7거래일만 잡아도 7거래일 동안에 10%가 올랐단 말이에요. 7거래일 동안에 10% 저점 대비. 그 우리나라가 2주 동안에 월말까지 20%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농담이 아니라. 월말까지 20% 가능해요. 근데 뭐 가능합니다. 대박입니다. 뭐 폭등 날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 또한 가지는요. 우리나라가 월말까지 10% 얘들처럼 똑같이 2주 동안 10% 돌리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요? 10% 돌리는 순간 2,700이에요. 2,700 돌리는 건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의미는 없어. 근데 2,700을 돌리면 여러분들도 11월, 12월에는 아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2,273에서 2,675까지 얼마? 딱 400포인트 올랐어. 400포인트 나눠줘 볼까요? 몇 퍼센트 올랐는지? 400 나누기 274. 얼마야? 18% 올랐네. 대박. 19% 가까이 되겠네. 고점 조금 더 높으니까.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두달 동안의 기준에 20% 올랐잖아. 그러면 1분기 말 기준에 시장 3,300포인트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거 없어요. 3,300 해봐야 지금 주가 대세에 비해서 얼마? 870포인트? 870포인트면은 얼마? 35% 정도? 아니 뭐 이때 35% 그냥 44%가 나왔는데 이때 44% 누가 땡겨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밋밋하고 현대차, 기아 밋밋할 때 여기서 누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제 조종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순환성으로 여러 이제 대표 업종분들의 흐름들이 순환성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 보여드렸지만은 지금의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두달 동안 얼마? 두달 동안 20% 오른 거라니까. 응? 주봉으로 또 놓고 봐요. 주간 단위의 기준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랫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지. 이거 아랫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 이상해요. 우리나라만 주간 단위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왜 빠지니? 정정 불안에 지정학적 리스크?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가 있냐고. 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있어요? 어제가 좀 끝자락인 줄 알았더니 오늘 완전히 끝자락. 어제 끝자락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 완전히 끝자락 수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맥락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주가만 밀렸어. 거기에 여러분들께 이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MS사가 사상 최대치,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치, 애플 사상 최대치 뚫고 눌림목 역시나 직전 사상 최대치.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새벽에도 IT주들 반도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라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위란 말이에요. 제가 볼땐 4위까지 치고 들어올린다고. 어? 테슬라? 박살났지 지금. 우리도 2차전지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LNF, 그나마 포스코 DX, 그나마 엔캠. 근데 안 된다고 2차 전지는. 테슬라 그 차트 보여드렸고. 결론은 뭐예요? 어? 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엔비디아 발 HBM. 그 HBM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느냐의 기준에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사, 테슬라까지도 온 디바이스 AI 기준에, 예? 애플까지도 온 디바이스 AI 기준에 전부 지금 반도체를 통으로 갖다 써야 되는 상황. 그러면 시장을 돌리고 견인하는 거는 누구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뿐이 없어요.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지난번에 흐름, 어? 아까 보여드린 그 흐름 3개월 동안에 44% 올라올 때그 기준에서의 차트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차트는 멀리 뛰어서 보여드릴게요.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지하게 들었어. 봅시다 한번. 차트의 기준에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가 좀 두들겨 맞았다 해도 그거 시장 대비 하락 유례 기준이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주인지 알아요? 어? 신문도 보지 마세요. 그 감당 안될것 같으면. 오늘 분명히 뉴스 뜰 거란 말이야. 삼성전자, 7만전자 또 하위아나 동학개미 다 죽이는 삼성전자. 에이, 확 그냥 막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고 계셨어도. 그잖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제대로 갖고 계셨어도 시장 주도주야. 시장 상승률 대비 몇 배? 10배 가까이 올라와 있어. 하이닉스는 10배예요, 10배. 하이닉스는. 2015년 6월, 2015년 12월이 9년 6개월 만에 또 금리 스타트 기준 잡으면 11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한 시기예요.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 빠진다?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 폭등이 나오는 거야.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표가 좋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흐름에 이 당시의 시장,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거부터 봅시다.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 자, 226% 올라와 있어요,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 요자락으로 따지면, 저저점으로 따지면은 뭐 저저점으로 따지면 얼마야? 코로나 대비 69%죠? 아니라는 거야. 얼마? 요 종가, 2015년 말 종가, 요 종가 대비해서 1650포인트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얼마 돌려놓은 거야, 지금? 요 종가면은. 2435? 계산해 볼까요?
참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 없어서 지금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 얼마예요? 2435.90뭐 대충 뭐 할게요. 그리고 1965.63 나누기 1965.63 해주면 얼마입니까? 23.92% 올랐죠. 윤정도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에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줄을 잘라놨지만 종가가 1961.31이에요. 1961.31. 23%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대략. 저 기준 대비해서 요 기준까지의 상승률이 23%라고. 응? 요 기준에서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23%. 이거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이 23%, 이거 이제 우리, 예? 원고 작업하신 분들이 써주세요. 2015년 말 종가, 2600, 갖다 대면 나오니까 2600 뭐, 1961포인트 뭐, 어? 그리고 오늘 종가 2300, 2435포인트.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23% 정도의 시장 상승률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죠? 그리고 이 기준에서 시장이 나온 상승률, 그것도 좀 표시 좀 해주세요. 상승률 3개월 동안, 이게 사실은 11주예요. 3개월 동안에 얼마 움직였는지, 이 상승률도 좀, 2000, 뭐, 2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요렇게 땡겨갖고, 여기다가, 2020년 12월부터, 11월부터, 11월, 12월, 1월까지 상승률.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팍스, 마케팅 하기 바쁜데, 마케팅 안 하고, 시황 멋들어지게 팍스해서,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 안 하고 멋들어지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시황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들으시는 거고 깊은 내용은 낮에 그리고 어제 야간에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어설픈 마바라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시장 뭐 전망 어설프게 얘기하는 그거 다 기억해서 지우시고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의 흐름, 이 흐름 대비 삼성전자가 진짜 과연 7만 전자 개인 주기나 이런 내용들이 맞는 얘긴지. 그리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저 자락에서부터 올라온 개별 종목도 있지만은 그런 개별 종목 기준에서 전체를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업종 대표주 대형주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에서로 기준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주 계산하기 편하죠. 그냥 저가로 잡을게요. 저가 대비해서 이 상승률의 크기. 여기 써 있잖아. 그냥 200, 260. 이건 뭐 쓰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표시해 놓게 그냥. 226.29% 시장 대비 몇 배? 10배 올라온 거예요. 그냥 올라와? 얘가 소형 잡주야? 그냥 막 프리미엄 그냥 싸 올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던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다가 붕괴되는 흐름에 고점 대비 60%, 70%, 80%까지 빠지는 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당장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 기준에 75%, 요거만 표시해 주세요. 얼마 올랐는지. 75%의 폭등을 잡아내면서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락에 이것도 좀 잡아주세요. 그냥 구두로 얘기할까? 아까 그저 지수에는 이 박스 안 쳐놨죠? 지수에도 이 박스 잡아놓으세요. 지수 기준에 저 당시에 저 흐름이 18%, 거의 20%에 달하는 폭등이었고, 그 흐름을 저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잡아주면서 지수견인한 거야.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 52주 고가 랠리가 나오면 시장은 얼마요? 그냥 단박에 2700, 800은 그냥 가요. 그러면 얘들이 52주 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00% 나오지 왜못 나와? 100% 나오지.
아, 농담이 아니라 100% 안 나오겠어요? 얘네들이 52조 국가, 얘네들이 뚫어야지, 얘네들 말고 뚫을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정신 나간 그 배터리 얘기, 박순혁 얘기처럼, 전대인 얘기처럼, 무슨 2차 전지가, 걔네가 가겠어? 그 프리미엄, 그 거품이 그렇게 쌓여있는 애들이? 얘네는 실적이잖아. 의구심이 들면은 낮에, 어제, 야간에 한 시간씩 녹화해야 되는 미국 시장에서의 IT주들의 흐름과 그 반도체의 수요에 대한 내용과 그런 걸 다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아이 뭐 이 정도 오르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가 이 수급 범위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 흐름에 이 높이에 형성돼 있는 주가 그 라인까지 당연히 올라가 있어야 돼. 응? 넘겨야 돼. 그러면 그게 8만 원이야. 그러면 10% 이상이에요. 얘하고 하이닉스 10% 이상 들어올리면 시장이 2,700 넘기는 거야. 시장이 10% 올리면 2,700 넘기지. 언제? 아, 월말 전에도 돌릴 수 있다니까. 무슨 소리야. 응? 그러니까 막연히 안 된다. 막연히 뭐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돌파구의 역할은 여기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뿐이 없다. 주도주다 여전히. 왜 2015년이냐 하필이면 얘기했잖아. 어제 야간 방송 다 보세요. 어제 얘기했잖아. 얘는 뭐 아니야. 아까 삼성전자랑 똑같이. 어? 예 수급이 여기라고 치면은 이 수급 범위의 주봉에서도 매번 설정 잡아드렸지만 요 라인에 요 라인. 어?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가 가 있어야 될 위치 자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사실상 요 라인이라는 거 여기. 그러니까 15만 500원 사상체도 치고 좀 그 넘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 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왜 들어왔는데? 아이고 아까 봤잖아요.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요를 원하는 반도체를 원하는 쪽의 그 수급 범위의 흐름, 응? 그 업체들의 흐름 여기까지의 기준이 얼마? 이게 거품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 오른 거, 마이크로소프트사 오른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죠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오른 거 퍼센테이지 따져보세요. 이거 얜 귀여운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승률, 어? 3개월이지만 얘는 고점이 여기잖아요. 얘도 그냥 3개월만 잡으세요. 11월 응? 저점에서부터 1월 고점까지. 그게 75%, 70%, 75%. 3개월, 11주. 시장 44%.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옛날이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얘가 그냥 이렇게 강세를 띄는 거예요. 52주 고가 작년 대비 10%, 100% 올리는 게. 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 고점 이렇게 응? 시장 2270포인트대에서 2670포인트, 400포인트, 18% 올릴 때 그냥 얘가 멋부리려고 올라간 거야? 그냥 지 혼자 거품 불어가지고 막 셀트리온처럼? 아니잖아.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AI. 눈 뜨고 일어나면 AI. AMD가 오늘 왜 움직이냐고. GPU 관련해서의 기준이잖아요. 어찌됐든. 그 내용들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버거운데 결론은 우리가 IT 쪽의 이 비중을 어떻게 했냐고요. IT 쪽의 이 비중의 기준을 결론적으로 50% 이상 채워갖고 있잖아. 삼성전기까지. 예? 삼성전기는 뭐 애플 쪽의 기준에 형성이 안 돼 있나요? 돼 있단 말이야.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PCB 업체들 자체들 다 쏠려 있고 FCBGA 같은 경우에 고마진이잖아요. 그 수요의 증가 부분이고 실적에 대해서 뭐 4분기보다 둔화될 수 있다? 아니 둔화되면 어떠냐고. 고평가냐고. 저평가인데 얘네들의 기준에 윤정도의 주장이 아니고 이 실적 범위 수급 범위를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에 실적을 이렇게 검증을 받는 실적을 너 실적 어디 갔니? 이게 몇 회차야? 9회차. 9회차의 실적. 잠시만요. 10회차의 11회차. 잠시만요. 10회차에 있나 실적이? 응? 기업 실적 부분을 넣어놨는데 일단 못 찾으면은 나중에 보세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작업해놓은 거 있으면 이거 한 장씩 뿌려드려도 돼요. 응? 나중에 그 원고 시황 올려드릴 때에도 응? 이거 말고 우리 그 조금 전에 몇 회차예요 그게? 9회차 같은데? 지난 금요일 아닌가?
하여간에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기간 누적 수급이라든가 외국인 누적 수급이라든가 그런 수급범의 쌍끌이 수급의 매수가 누구한테 들어와 있냐고요. 전부 IT 그리고 전부 자동차 쪽에 완성차죠. 완성차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되어 있는 그 수급범위에 여기 있네 여기 이거죠. 깜짝 놀랐네. 이 부분도 같이 뭐 시황 뭐 뿌려드릴 수 있게 됐을 때는 오늘 뭐 종목도 올려드리지만은 뭐 시황도 같이 녹화한 건 다 올려드려도 돼요. 지금 녹화하는 거 뭐 아까 녹화해놓은 거 야간에 녹화하는 거 뭐 시리즈로 세 개 다 이런 매집이 진행돼 있는 거예요. 윤정두가 그냥 얘 좋아요. 실적 좋아요. 실적 끝내주고 저평가냐고. 그리고 그 저평가를 인정하냐고. 인정하고 지금 매집을 막 말 그대로 뭐 때려 사고 있잖아요. 유통 물량도 없는 애들은 막 그냥. 그 시장에 그러면 뭐 북한의 뭐 위협 때문에 뭐 시장이 박살났다. 아니 북한의 위협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려면 하이닉스가 하루에 폭락 나올 때 막 그냥 5%씩 막 그냥 막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6%씩 그냥 쏟아져 내려올 때 흐름들 이 4%씩 왜 안 빠져? 왜 안 빠지냐고. 이렇게 막 폭락 나와야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가 돼서 진짜 시장이 박살 날 것 같고 무슨 뭐 지금 기준에서 2400 지지라인을 확인해. 뭘 지지라인을 확인해?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일 기준에 말 같지도 않게 삼성전자가 3% 밀리면 얼마 밀린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1포인트당 얼마 밀린다고 그랬어요? 시장 5포인트라고 그랬죠. 응? 삼성전자 1%당 0.2이니까 5포인트. 3% 밀리면 15포인트 밀려. 거기면 하이닉스 안 밀리겠어? 2400의 의미가 무슨 그게 중요해요. 오늘 60포인트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2% 또 빠지고 하이닉스가 한 2% 5% 빠져버리면 이 뭐 6%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2400 무슨 의미가 있어? 얘가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만 확인해도 돼요. 사실 다른 애들 다 무너져도 두 종목이 28% 비중이에요. 27.5. 응? 근데 얘네가 허벌나게 강해. 농담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강해. 혼자 강한 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15배 여전히. 그리고 작년 기준에서도 100% 올라왔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몇 배입니까? 10배 올라와 있는 거야. 삼성전자가 30% 때 시장 대비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을 뭐 7만 전자 어쩌고 앉아있고 뭐 얘들이 살려주고 있는 거야. 그나마 얘들까지 실적 만약에 진짜 글로벌 경기가 악화돼 있고 미국도 뭐 갯불 뭐 IT 전혀 힘도 못 받고 그랬으면 지금 진짜 뭐 2400이 뭐 2000포인트 깨져 있어야지. 돌릴 수 있는 거를 기준을 잡자. 돌릴 가능성은 압축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글로벌 시장 사상 최대치 계속 넘기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중국 갯불이나 아무 영향 없다고 어느 나라에도 중국의 지수가 영향을 미치 아니 세상에 중국 증시가 중국의 경제 동향을 보는 거지 중국 증시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10시 반만 되면 중국 증시가 지금 뭐 보합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그러면 돌릴 가능성은 거의 저는 99%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글로벌 증시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추가적으로 그 저 매집 오늘 거 아직 안 나와서 그런가? 추가적으로 돌릴 때 그러면 누가 돌릴 건가요? 실적주. 그 실적을 인정해주는 외국인 기관에 쌍끌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외끌이라고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외끌이니까 다시 보여드려요. 이 삼성전자가 쌍끌이 순매수 없으니까 혹시 아니야. 누적적인 수급 오늘 것까지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 쌍끌이네. 아 현대차 오늘 아 깜짝 놀라. 현대차가 이제 막 쌍끌이로 전환됐었거든요. 마이너스에서. 응? 요 몇만 주 2억 천만 주짜리에 이게 뭐 0.2%뿐이 더 되냐고. 이것 때문에 쌍끌이로 안 나타났다가 지금 쌍끌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빠질 수도 있어. 외국인이 2억 천만 주짜리에 외국인이 얼마나 샀어? 4% 이상 5% 가까이 샀잖아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간만 또 기간만 팔았다 그러면은 저 바보 같은 기간 그러는데 아니 뭐 기간이 바보 같은 기간이야. 팔아봐야 얼마나 팔았다고. 5천만 주 코딱지만큼이지. 5천만 주면 얼마야. 60억 주 수준 59억 주짜리에 5천만 주 해봐.
1%도 안 돼. 외국인은요, 5% 가까이 산 거, 4% 이상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얘들도 조금만 돌리면, 여기 400만 주였잖아. 올해 들어서 그냥 막 주구장창 맞은 건데, 이거 하루에 기관들 많이 매도할 때, 뭐 얼마 이거 3,100만 주 매도한 건가 이가 이날 실화야? 어? 블록이 있었나? 블록들이 있었겠네. 아 저기네 그 저 지분 세금 내려고 그 지분 넘긴 거 그 부분이겠네요. 그죠? 아마 그건 것 같은데요. 그건가? 아 모르겠어. 어찌 됐건 은행 쪽에서 나온 걸로 잡히니까 고물량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 됐든 그 기간 요 매도 부분이긴 한데 요런 날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이런 날이 아니라 그 평상시 기준에서 많이 사고 판 거 500만 주도 사기도 하고, 응? 그죠? 500만 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쌍끌이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관들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재끼는데 지금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 합쳐서요 삼성전자가 87%가 넘어요. 하이닉스도 외국인 대주 지분 합쳐서 87%가 넘어요. 어? 87%면 87. 그럼 기간 지분 빼고 나면은 90몇 프로야. 거기다 이게 단타치로 들어와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들에 의해서 전혀 움직임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 미친 듯이 IT 쪽, AI 쪽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무조건 수요 들어가는 부분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무슨 뭐 얼마? 7조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나온 게 어닝 쇼크라고? 정신없는 것들 진짜. 아니 올해 영업이익을 35조 예상하고 있는데 34조 예상하고 있는데 한 5천억 들 나온 게 저게 문제가 돼요? 저 6조 5천억은 6조가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6조, 7조, 5조, 뭐 8조 그 수준 나올 거로 생각했지. 그러면 예상치가 7조인데 8조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인가? 아니잖아. 이렇게 50조까지 내는 그런 종목에 뭐 5천억이 그 들 나왔다고 그게 무슨 어닝 쇼크야. 오히려 이 실적 개선폭에 대한 흐름 어떻게 할 건데? 자사주 이익 소각 11%, 14%죠. 제가 아까도 잘못 얘기했는데 자사주 이익 소각 14%면 얼마야? 60억 시가총액 4위 한 종목 다 지워버린 것. 그런 흐름을 주당가치 평가 부분을 올려놓고 실적 얘 혼자 뭐 개선되는 건가? 업황, 미국 자체에서의 업황 개선폭, 글로벌 시장의 업황 개선폭, 이 부분에 랜드 가격까지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랜드 가격도 고정거래처 가격을 어떻게? 고정거래처 가격을 인상시켰다, 인상했다, 협의 끝났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AMD 어제 폭발적으로 8% 폭등을 했죠. 엔비디아 3% 폭등했죠. AI 칩 만들면서 AMD 같은 경우는 MI300, MI300X 알파벳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다 어떻게 되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얘네가 붕괴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얘네는 방어된 거거든. 방어된 거고 소부장 쪽은 그나마도 뭐 미리 맞았다 그런 게 어딨어. 소부장 쪽도 멀쩡한 거지 사실은. 그리고 현대차 어마어마해요. 현대차도 얘 지금 이 수급 범위의 기준도 얘도 유통물량도 없어. 얘가 무슨 유통물량이 있겠어. 지금의 이 범위면요 52주 고가 21만 원이 아니라 이 범위면은 저거 좀 다 치고 돌리고 있어야 되는 위치예요.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죠? 들어오죠.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갖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응? 상상을 초월하는 15조 작년 영업이익 우리나라 1위 시가총액 무슨 40조가 안 돼. 영업이익이 15조인데 40조가 안 돼. 말이 됩니까? 2차전지? 얘는 전기차를 만드는 애야. 테슬라의 그 폭등이 나오니까 2차전지 배터리 3사가 날아간 거였지. 박순혁이 정신 나가는 애들, 선대인 미친 애들, 기아, 현대차 욕하고 앉아있고 아유 그런 얘기를 듣고 낄낄낄낄 웃고 계시고 아이고 이 기준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이 흐름이 시장 견인의 역할을 잡아준 거고요. 그죠? 여기서의 이 흐름이
현대차의 이 흐름이 역시나 시장 3,300포인트 들어올릴 때 흐름을 잡아준 거예요. 이게 현대예요. 이 기준에 이 동일한 수급 범위의 위치라고 따진다면은 당연히 얘 주가는 요자락에 있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적이 지금 얼만데. 코로나19 때를 제외한 정상적인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요자락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칩시다. 평균적인. 오히려 더 위잖아, 여긴데도. 코로나19 빼고도.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12만 원 대비해서 실적 3조 나오던 애가 15조, 5배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그럼 선대인이 박순혁이 얘기하는 걸 따지면 얘는 주가가 얼마를 가야 돼? 지금 60만 원 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얘를 욕해? 그리고 2차전지를 그 고점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낄낄 웃어가면서 이 나쁜 친구들이. 응? 그럼 여러분들은 걔네들 어? 혼내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내실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견인할 쪽이 누가 견인할 거니? 이때 몇 프로 시장? 44%. 11주. 얘 몇 프로? 얘가 이때 75%인가 70%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다 70%, 75%야. 아, 그래야 못 가는 애들, 그 와중에도 빠지는 애들, 시장 수익률 내는 애들,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얘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도력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게, 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닥 대비해서는 179%지만은 저 기준, 요 기준, 요 얼마쯤 될까요? 이게 이제 한 15만 원 된다고 쳤을 때 20%뿐이 안 돼. 시장 수익률이야. 얼마나 공짜야 이거. 2015년 말 대비해서 얼마나 공짜냐고. 이해되세요? 실적이 그냥 뭐 일시적인 실적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올해도 어차피 영업이 어? 14조, 15조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더 올라간다고 봐요. 왜? 아니 지금 글로벌 경기 지표 자체가 아니 미국장 조정받으니까 미국장 조정받은 게요. 지금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좋아서, 지표가 좋아서, 소비 지표도 좋고 CPI도 좋고 PPI도 좋고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어? 아니 경기가 좋으니까 매수가 많으니까 구매가 많으니까 인플레이션 효과 나는데 그게 엄청난 가파른 것도 아니고 살짝큼인데 긴축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나? 요 정도 수준인데? 그럼 경기가 얼마나 좋다는 거야. 유동성을 줄였는데도 소비가 둔화돼서 경기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 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유동성 공급해서 경기 살려야겠다. 그 순간 시장은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지금 앉아서 방송 나와서 아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미친 정신 나간 애들 아냐.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순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도 어제 그리고 오늘 낮에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어제 야간 영상에 금리 인상 시기 인하 시기의 시장의 흐름을. 얘 지금 2020년도 이후에 실적을 보세요 한번. 2조 3천억? 그 바닥 대비해서 그럼 얼마 올라와야 돼? 예? 2021년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 올라온 거예요? 2배 이상 올라와 있죠? 영업이익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주가가 얘가. 응? 결론적으로 얘 신고가에 놓여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2020년 평균 단가 16만 원이라고 잡더라도. 응? 21년 6조 6천억일 때, 21년이면 여기네, 20만 원 위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종목, 내가 살 수 있는 종목,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농담이 아니라 우리 것도 좀 추풍낙엽이죠. 변동성 종목 아주 그냥 속담처럼 이제 박살나 있지. 진짜 가슴 아플 정도로. 근데 그나마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이거예요. 비중, 가상계좌 1억 기준으로 11% 손실인데 이거 월말까지 플러스 전환은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추정을 하고 있고 오히려 플러스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걸로도 확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매입 금액 기준, 그러니까 비중이죠. 하이닉스 40% 비중에서 지금 7% 손실인데 제 하루에 5%, 8%까지도 올라가요. 하루에. 아니, 엔비디아가 초
난리가 나 있는데, 어? 엔비디아 그 주봉 차트 비교 차트하고 하이닉스 비교 차트 옛날 거 뭐 새로 안 잘라도 돼. 아, 새로 잘라야 되나? 엔비디아 잘라놓은 거 있죠. 잘라놓은 거 있으면 하이닉스 주봉 하나만 더 잘라서 그 비교 차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똑같이 흘러갔다고 5월 이후에. 왜? 그 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똑같이 움직이다가 추이 추세가요. 변동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더 많이 올랐어. 근데 이번에 작년 5월 달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5월부터 그냥 뭐 그냥 슝슝슝 날아간 거. 왜? 엔비디아의 GPU에는 무조건 HBM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53%, 실질적으로 60% 이상 올라갔다가 70% 가까이 올라왔다가 고점 대비 8% 밀리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 밀린 거예요? 7%대인가요? 8%대? 시장이 고점 대비 얼마 밀렸었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조정 받았으니까 얼마인 거야? 봅시다. 엄마, 8.97 밀려서 고점 대비 일단 어찌됐건. 지난해 종가 대비에서도 얼마? 8% 밀렸어. 하이닉스가 저게 무너진 거예요? 2015년으로 따졌을 때는 10배 올라와, 그리고 작년 기준 따졌을 때는 7배 더 올라온 상태에서 하락률 똑같은데 얘를 피하고 도망가요? 아니지. 얘 비중이 우리는 40%예요.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들어서도 엔비디아는 미친 듯이 날라가. 고점 뚫고 미친 듯이 날라가. 올해 들어서도 올해 상승률만 볼까? 올해 저점 대비 얼마? 20% 올라왔어. 시가총액이 얘는 지금 1600조예요. 지금 1300원 넘겼지? 그럼 1800조야 얘. 우리나라 기준으로 1800조. 삼성전자의 4배 이상, 하이닉스의 16배. 근데 하이닉스의 16배짜리가 20% 올라갔는데 하이닉스가 20% 올라가는 게 이상해요? 9거래일 동안에? 그 20% 하이닉스가 올라가 봐야, 기껏 해봐야 52주 신고가뿐이 안 돼. 13만원에서 20% 52주 신고가 겨우 넘기는 거야. 엔비디아는요, 시가총액이 5위라니까 글로벌 시장. 근데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도 50% 이상을 올려. 와.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예요. 야, 우리 회원분들 진짜 초대박 나겠다. 못 견뎌서 이탈하신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고. 이 좋은 장에.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아프지만 안 좋아요. 야, 그렇구나. 야, 내가 갖고는 하이닉스가 초대박이겠구나. 야, 이런 시장 때문에 못 가는데 그거 한순간이다. 오르는 거 가파르게. 지금 보세요. 얘도 가파르게 오르죠, 오를 때. 에?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든, 응? 시세 분출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의 흐름은 여기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월봉에서 70% 100%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냥 빠바방. 근데 요 기준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이 아니에요. 자락인데 지금 벌써 오버슈팅 나오면 어떡해. 오버슈팅 나온다는 건 정점이잖아. 여기서 그냥 툭툭툭 그냥 월봉 기준에 한 달에 20%, 그 다음 달에 한 5%, 그 다음 달에 또 15%, 그 다음 달에 4%, 그 다음 달에 30% 이렇게 가면 돼. 이때 봐봐. 이게 뭐 얼마 안 오른 것 같죠? 이게. 로그 차트로 보시면 허벌난 거. 이거 얼마냐고. 25,000원에서 10만원이면 4배 오른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안 올라 보이죠? 아, 무지하게 오른 거야. 이 수익 다 잡아먹었지. 예? 이 수익 다 잡아먹었죠. 저걸 놓쳐요? 윤종두가? 지금의 저 기준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4배면 얼마? 28만원? 이상할 거 없다니까. 이 당시 대비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당시 대비 지금의 시장 상황이, 지금의 경기 동향이 이 당시 대비 나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2015년 이후, 15년 12월 이후에 금리를 올렸죠. 2018년 말까지. 지금 이미 올려놓은 상태죠. 경기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 금리를 안 올리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파라지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 대박을 낸 거 아니야. 그 대박 낸 기업이 CEO가 나는 돈 많이 쓰고 싶어. 그 직원들도 보너스 받아 막 쓰고 싶어. 그러면 그 업황에 없는 쪽은 상대적인 빈 공감. 결론은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거지 경기를 어떤 중앙은행과 어떤 중앙정부가 야 금리 인상시켜가지고 다들 죽여버려. 어떤 누가 그렇게 하냐고. 금리를 낮추는 거는 야 큰일 났다. 경기 개판.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건 다 재선해야 돼. 야 금리 낮춰. 빨리 낮춰. 돈 뿌려. 그 순간은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니야. 좀 제발 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 랠리에 25,650원에서부터 저 1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그 흐름의 기준 그냥 양보 100번에서 20만 원만 가도 돼요. 농담해라. 그 흐름을 원하는 거지. 아, 한미사이언스처럼 상한가 한번 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회냐고. 여기서 분명히 옥석가리가 뭐 아까도 뭐 기사 내용 보니까 무슨 뭐 2차전지 옥석가리 정신 나간 애들이지. 옥석을 어떻게 가려고 거기서 다 쓰레기인데. 우리도 매매를 하지만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지. 옥석을 가린다는 거는 전체 업종에서 이번에 지수를 견인한 업종이 뭔가. 얘네는 날아가서 견인을 하는데 보자고 2차전지가 날아가서 견인을 못해요. 2차전지 중에 몇몇 이슈가 있는 거 뭐 MSA 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뭐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된다 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엔캠처럼 솔직히 나도 이유도 몰라. 이창원이처럼 뻥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 자료 갖고 나와가지고 주가 오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뭐 배터리 삼사 필요 없고 이제 얘가 갈 겁니다. 왜 가는데? 아 이래 이래서 되게 좋아요. 다 되게 좋은데 왜 기관은 내리 팔고 앉아있냐고. 외국인만 일부 사고 오늘은 외국 기관 다 팔았어. 23만 주 24만 주 팔았어 오늘은. 1.4% 5%를. 근데 뭔 근거로 메이저도 안 사는 종목을 지 혼자 잘났다고 떠드냐고. 그렇게 해서 2차전지 메이저들 아무도 안 사는 거 포스코 DX에 웬 메이저들이 안 샀잖아요. 그런 종목 추천해갖고 고점에서 개인 다 죽여놨으면은 회사에서도 야 방송 그만 나가 하면은 좀 자중화하고 있어야지. 배터리랑 똑같이 그냥 박순혁이랑 똑같이 놀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 피해를 누가 받아. 여러분들이 받잖아. 기아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기아. 기아도 봐요. 그래도 완성차니까 우리 기준이니까. 기아가 약합니까? 안 약하죠. 근데 지금 21년도에 이 실적 대비해서 아 저 고평가 아니에요. 고평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21년도 저 실적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올라왔는데. 예? 21년도 영업이익 5조에서 지금 10조를 넘기잖아요. 작년에 12조였고. 그럼 주가가 농담해라. 따블 가 있어야지. 박순영이 주장이 그거잖아. 시가총액이 40조인데 영업이익 2천억 나왔다가 1조 됐다고 8배 올라야 되는데 그런 정신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마시고 뭐 4배 올라 그거 듣지 마시고 기아의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따블이 나도 그러면 얼마예요? 60조잖아요. 60조가 돼도 영업이익이 얼마? 12조란 말이야. 저평가 고평가 고평가가 될 수가 없죠. 아 자동차 업종은 원래 PER이 낮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동차 업종이 원래 PER이 낮은 게 어디 있어. 얘가 어디다 전기차까지 하잖아 얘도. 전기차의 성장성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PER이 얘가 높은 거예요? 자꾸 그 배터리 이상한 애들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애들한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금양 같은 그 주가 조작하던 애가 정치를 한다고 나설 정도로 이 시장이 완전히 도떼기 시장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을 얘기에 현혹돼가지고 얘가 지금 PER이 지금 이게 고평가냐고. 원래 PER 형성됐을 때가 높을 때가 얼마 17배 14배 17배 그거는 물론 전기차 관련해서 21년도 초반에 비성적으로 또 변동성 확장됐을 때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4배 움직이는 PER의 흐름은 역대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현대차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실적이 저평가냐의 기준을 꼭 설정을 하시고 최근 들어 더 악을 쓰잖아. 7월 26일 이후부터는 더 악을 쓰잖아. 이상한 애 하나 때문에 완전히 시장 여의도에서 굉장히 말 많습니다. 그 친구 하나 때문에 쓰레기장 만들어놔가지고 그래 결론은 위험 고지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드려요. 방송 나갈 때 무슨 뭐 종목 갖고 나가면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지. 그리고 언급 한번 하면 되지. 이 종목 실적 안 좋습니다.
차익 실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도 사인 내면 무조건 파십시오. 해운주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기준 꼭 잡으셔야 돼. 그 기준은.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윤종도 말을 다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드리잖아요. 어? 배터리나 이런 애들처럼 못 알아먹는, 모르겠는 막 이상한, 어? 증권사 남의 자료 훔쳐다가 지 거인장 막 보여주면서, 야, 이게 어쩌고저쩌고 전문용어 써가버리면은 뭔 소린지도 모르고, 아,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이니까. 이 흐름이, 기아의 이 위치에 이 흐름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란 말이죠. 이 위치에 놓여져 있던 오버슈팅이 나온 저 자리까지의 흐름에서 고점을 실적이 뒷받침돼 있으니까 저 라인을 그냥 뚫고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에 놓여져 있는 거고 저때가 한 5만원대죠. 그래봐야 60%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만큼 하이닉스의 10배, 삼성전자의 10배, 하이닉스의 15배만큼도 못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시장 대비 얼마나 올라왔어 이게. 5만원에서 8만원이면 8만5천원, 9만원 잡으면 80%포인트 더 올라왔어? 80%? 삼성전자 220%, 하이닉스 어? 얼마였어? 아까 300몇십%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셔야 돼요. 어? 지난해가 아니라 2020년 11월, 12월, 1월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2월까지 고점이거든요. 이때 상승률이 얘는 100%를 넘겼죠. 시장은요 44% 올라올 때 누가 견인한 거야? 얘가 견인했죠. 얘가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10조가 채 안 됐다가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00조 10이었다가 얘가 12로 치고 올라온 거야. 그런 내용까지 달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 있어? 방송 나와서? 그냥 어디 쓰레기 잡주 그냥 뭐 좋은 종목 한두 번 얘기했다가 결국은 쓰레기 잡주주고 그 손해는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심으로써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의 주력은 현대차 그죠? 기아하고의 병행 가능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비중 이번에 조금 줄여놓은 게 40% 현대차의 비중 이번에 늘렸죠. 늘린 게 25% 잘 늘린 거지 솔직히 예? LG화학 비중 10% 줄이고 그러면은 하이닉스 현대차만 몇 프로야? 65%야. 거기다가 한미반도체까지 포함하면 70%야. 기아, 삼성전기 포함하면 80%야. 80%가 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현대차면은 계좌 방어 됐죠. 거기서 손실이 큰 어? LG화학과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의 이 변동률의 부분도 카바가 된단 말이야. 얘네가 최악의 경우 못 돌린다 해도 어? 얘는 별개지 소부장은 최악의 경우 못 돌린다 해도 얘의 흐름과 얘의 흐름이 잡아 돌려준다면 이건 플러스 전환된다는 거예요. 바로 어? 지금 오늘 기준에서 삼성전자 어유 350만 주나 떠안았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누적 수급 범위가 그 흔들리는 거 있어요? 하이닉스 흔들리는 거 있나? 7억 2,800만 주짜리에? LG전자가 지금 너무 많이 맞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는 삼성전기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너무 많이 맞았어요. 19만 주 개인들이 떠안았는데 0.3%도 안 되는 물량에 5.39가 빠져? 고평가가 아닌 종목인데? 얘는 프리미엄이 높아요. 높은데 누적 수급이 10% 가까이 매집이 들어와 있어. 응? 10% 가까이. 응? 9,700만 주짜리 900만 주 이상 1,00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수급이 들어왔다고 안 빠지진 않아. 얘도 뭐 응? 대주주지분 62%이긴 하지만 물량이 있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악화되면 더 무너질 수 있지. 근데 얘기했잖아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응? 올해 들어서까지도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서까지도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위해 50% 이상 더 오르고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GPU의 수요를 원하는 쪽의 AI에 대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 부분이 전부 반도체 쪽에 집중되다 보니 그들의 흐름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 실질적인 반도체 세계 업계 1위가 누구야? 삼성전자, 뭘 누구야?
응? 하이닉스고. 수요의 공급을 못 맞춰요, 지금. GPU 하나 신청하면 1년 이상 걸린대요. 어?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를. 자, 두산 로보틱스. 외국인이 오늘 27만 2천 주 사면서도 주가가 눌려있어서 아쉬워요. 왜? 그들도 싸게 사고 싶죠. 얘는 지금 뭐 공매도도 아예 없는 상태에 지분 어차피 오늘 들어와서 1.53% 증가했는데 아쉽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번씩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응? 그리고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는데 이게 좀 짜증스러운 부분인데요. 뭐 기관이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올 물량이 있냐 했을 때 거의 없다라는 거고, 아, 연기금이 팔아요. 연기금의 매도 강도가 저거는 이제 뭐 간헐적인 부분으로 놓고 해석을 해도 돼요. 이러한 매수 강도 누적적인 부분에 280만 주대, 그러니까 4%대인데 5% 넘기고 지분 신고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심리적인 영향 부분도. 그리고 MSCI 그 유동 비율 때문에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약간 엇갈려요, 증권사마다. 근데 편입되고 나서 그러면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편입되기 전에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느냐의 기준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급 보면서 마지막 대처를 할게요. 수급 보면서. 오늘 주가는 맞았지만, 어제 오늘 맞았지만, 결국은 수급은 들어오더라. 뭐 잡은 물량 수익 내려고 들어왔지, 저거 뭐얘 지분 확보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액티브 쪽이 들어온 거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때리고 나갈 거면은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주가 올려놓고 위에서 패시브한테 넘기겠지. 이 밑에서 손절하겠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해석 범위도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의 경우도 오늘 그나마 수급이 일부 유입되면서 하방을 잡았는데, 얘도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에 대한 부분, 3월부터입니다. 3월 이제 그 만기 끝나고 나서,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의 기준. 그래서 이쪽도 연기금이 아름아름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걸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공격적으로 지난해 말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잡아 당겼는데, 그게 이제 이전 상장 1월 2일 되기 전에 수급 범위의 기준이었다 한다면,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뭐 집행할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수급은 둔화되겠죠. 그러면 좀 최악의 경우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특례 상장분 되는 부분에, 특례 편입되는 부분의 수급 범위를 들여다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도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냥 1월 2일부터 주구장창 두들겨 맞은 지금의 흐름에 얘만 뭐 문제가 돼서 얘만 두들겨 맞은 게 아닌데, 왜 얘만, 특별하게 너만 문제 있는 애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7월 26일 날 고점을 넘긴 게 얘뿐이 없어요. 에코프로 H에는 뭐 취급을 안 한다고 그랬죠. 7월 26일 고점을 넘긴 게 유일하게 얘입니다. 근데 그 7월 26일 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도 2차 전지의 기준에 유일하게 순매수가 이렇게 6% 정도 들어와 있는 것도 유일하게 얘예요. 특히 10월 이후에 공격적인 또 수급 들어와 있는 게 유일하게 얘입니다. 2차 전지에서.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시장이 원체, 말 같지도 않은 이번 조정, 난 이게, 이 조정, 난 이해도 안 되는 조정이야, 이거. 근데 지수 감안했을 땐 얘가 더 붕괴돼 있어야 되죠? 굉장히 방어가 좋은 거예요. 힘이 센 겁니다. 지금 당장 힘겹더라도. HPSP는요? 마찬가지예요. 18.68 밀렸어요. 지금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에 8% 밀렸는데, 그냥 밀린 것도 아니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12월 1일, 12월 15일 찍어주고 나서 눌림폭이 이래요. 아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방어를 주는 거죠. 여기서 또 깨지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래서 미국장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를 보여드렸고, 여기서 왜 우리나라만 미끄러져 내려올 이유가 없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잖아요. 얘가 왜 깨져야 되는데, 얘도 지금 사실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어요. 근데 주가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4조 5조를 넘겨야 돼. 그럼 지금 이번에 2월 리뷰, 못 들어간다면 5월 뭐 리뷰에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유입되는 물량들도 있다라는 주성엔지니어링 어때요? 얘도 많이 맞은 것 같지만 이틀 연속 그냥 주구장창 두들겨 맞았잖아요.
언제? 어제 그제? 이틀 전인가? 금요일 월요일인가? 봅시다. 그렇지. 금요일 월요일 날 주구장창 두들겨 맞고 하방 잡고 있는데 신고가 잡아주고 나서의 눌림인데 수급 범위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주가만 빠진 거야. 호가 공백에 의한. 그래서 한미반도체, HBSP,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지간해서는 지속적으로 갖고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마이크론이 조금 수급이 꼬여져 있어서 얘는 좀 정리하자 해놓고도 이렇게 반등 나오면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했어요. 그 지금의 기준인데 결론적으로 이 기준도 최악의 경우 뭐 손절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흐름만큼은 시장의 흐름으로 대처를 하자. 시장의 흐름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좀 하자. 네? 우리는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습니다. 지수의 기준은. 그 다음에 리노공업 올해 신고가 낸 종목이에요. SFA 반도체 올해 신고가 냈어요. 고용 올해 신고가 냈어요. 리노공업도 이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코멘트가 있던 쪽이고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요. 뭐 5조 넘기면 이제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 잡혀요. 뭐 4조, 5천억, 5조.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신고가 내고 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손실이든 뭐든 우리가 살 방법은 여기서 투매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 특히 IT 쪽에서 어제도 그렇고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시장이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얘네가 먼저 움직였어.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주니까 얘네가 동반적으로. 아니 어떤 바보가 유치원생도 아닌 유치원생 아닌 이상 방송 나오는 그 윤종도를 비롯한 그 쓰레기들 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니까 미국장도 보고 젊은 분들은 진짜 막 다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들보다도 못하는 거야 방송 나오는 친구들은. 응? 실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아 저기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 어떤 리서치 자료 하나 나와 있던 보도 자료 나와서 야 중동발 리스크에 아 북한 리스크 때문에 뭐 외국인이 팔고 있고 환율이 올라 그걸 지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윤정도는 다 반발 거꾸로 얘기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제 오늘 얘기야? 어? 윤정도 33년 전에 일본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방학 때만 야 한국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근데 니네 나라 가면 좋은데 가가지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어? 야 니네 나라 대통령 군인이라며. 아니야 군인인지 아니야. 야 근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진짜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크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완화된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핵실험 맨 처음 했을 때 시장 아주 박살났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핵실험. 야 핵실험은 어떻게 하지? 그때 이후에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내성이 생겨갖고 시장 조정도 안 나와. 그리고 1차 핵실험 때도 그때가 시장의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을 때예요. 그냥 랠리야. 하루 반짝 밀리다가 꼬리 달고 다 돌려서 그냥 쭉쭉쭉 랠리야.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 막 6%씩 빠져야지. 윤정도가 해드릴 역할은 이런 것뿐이 없어요. 겁먹으실 때 윤정도까지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아우 죄송해요. 아우 이거 참여 안 됐었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명확하게. 포트폴리오 기준 설정 잡아드리는 걸 그대로.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실패가 됐으면 실패가 된 거 인정하고. 다만 지금 기준은 시장을 무지하게 강력하게 돌릴 걸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투매를 하지 말자. 가장 지금 버거운 곳이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 BM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반발력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 수익률 수준의 가격 반발력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지금 가격보다는 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이런 종목은 가져가자. 밑도 끝도 없는 뭐 해운주의 변동성에 무슨 막말로 뭐 제주반도체 교육은 해드리고 있지만 제주반도체 꺾여버려서 그건 죽는 거지. 400% 500% 아무 이유 없이 들여 올려놓고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의 개뿔이나 반도체 소부장은 전부 다 온 디바이스 AI 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인 거예요. 뭐 개만 뭐 독출나? 금양이야?
700억짜리 12조 만들게? 그런 애들이 꺾이면 죽는다는 얘기고, 얘도 프리미엄이 높지만 일단 시가총액 1위자를 치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인덱스 상품에 또 ETF, 뭐 ELS, 또 선물, 그 해치 물량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역부위장으로 곤두박질 치진 않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의 기준을 잡아내려고 윤종두가 과하게 욕심을 낸 거에 대한 후유증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런 장에 오면은 밀려 떨어지고 내려간 다음에 고점 돌파가 이런 종목군들,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힘겨워. 그나마도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범위는 일정 범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리할 겁니다. 예? 셀트리온, 마찬가지 셀트리온 제약도 어떤 이슈가 나와도 일단은 얘네들도 시가총액 극대용주이기 때문에 시장 반발력에 연동되는 시장 수익률 수준, 시장보다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시장 수익률 수준만 와도 거기서 힘없이 거래없이 꼬리 은봉 달리면 일단 정리. 왜? 좋은 종목 많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아프지만 정리할 종목 정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급은 얘는 MSCI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편입된다의 기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5조 6천억, 5조만 넘겨도 대상자예요. 근데 그 기준에 유동 비율이 지금 증권사별로 다 내놓는 유동 비율도 높아요. 어?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되는 물량, 그걸 기준 잡아주면 유동 비율인데 그 부분이 MSCI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을 시켜요. 다만 문제는 한 달 동안에 너무 비이성적으로 가파르게 400% 이상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 달은 아니지만 이게 MSCI 지수 쪽에서 야 저거 저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데, 어? 신규 벤치마킹 해갖고 따라 붙는 쪽이 손실 볼 수도 있는데 아 이거 피곤한데, 근데 금양 같은 애들도 다 편입을 시켜줬단 말이야. 그리고 기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단기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리뷰에 편입을 안 시켜줌으로써 그 다음 시가총액이 더 올라갔는데 한국 지수를 표방하는 어? 상품 자체에 에코프로를 안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됨으로써 작년 8월 말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패스 자금이 그때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서 그 자금이 벤치마킹 자금에 애들이 돈이 없나? 돈은 넘치지? 그 비중만큼 때려 사다 보니까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 거예요. 액티브 쪽에서. 왜? 패시브에서 때리면 되니까. 근데 정신 나간 그 배터리나 선댄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뭐 그 덕분에 올라온 내용을 아 이게 뭐 어? 끝내주는 업체에서 끝내주기는 대주주 지분도 20%뿐이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끝내줘. 수급 범위도 이 수급은 공매대차 상한 부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반짝 한번 치고 들어올린 부분이 8월 말이죠. 이때 편입된 거예요. 이때 패시브 자금. 이 패시브 자금을 위해서 많은 액티브 쪽에 물량이 있었고, 공매도 때문에 얘가 무슨 주가가 밀려요. 공매도 공매도가 700억 수준에서 공매도 700억 수준에서 여기서 700억 수준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공매도가 얼마나 됐어? 가만히만 있어도 700억이 15배 올랐으니까 1000억이 돼. 근데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공매도로 해치를 하죠. 해치 물량이 쌓인 게 1조뿐이 안 돼요. 40조 넘긴 종목에 공매도 물량 뭐 1조? 비중으로 6.5%? 아니 공매도 증가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까. 공매도가 이렇게 주가 무너질 때 공매도가 증가했으면은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빠졌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주가가 오를 때 해치 물량의 공매도가 늘어난 거지. 근데 박순현이 나쁜 놈 시키들 선대인 이런 놈들이 어?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말 헛소리. 지금은 이 선대인 나쁜 사람도 지 채널에다가 2차 전지를 거의 안 올려놔. 지 선행 매매로 그렇게 다 해먹고 어? 기술적으로 이게 지켜지네. 뭘 지켜줘. 펀드멘탈이 안 되는데 무너지겠지.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이게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에는 거래 없죠. 응? 그 자금이
그 앞전에 편입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앞전에 너무 급등이 나왔다고 안 잡아주다 보니까 나중에 비중을 너무 높게 사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고 결국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간 쪽은 손실이 커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MSA 뭐 담당자가 있겠죠.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건 에코프로 BM 머티 쪽은 만약에 이번에 단기 급등 때문에 편입이 안 돼도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결국은 시가총액이 지금 19위란 말이에요. 18위. 결국은 그런 흐름 속에서 네, 순간적으로 옆에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엔캠의 시간에 거래해서 비이성적인 흐름이 잠깐 나와가지고 하여간에 그래서 결국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 다음 리뷰에는 또 편입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어찌됐건 뭐 그건 윤정도가 소설을 쓰는 해설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신규 상장한 이후에 기관 쪽에서 슬슬 이제 매수, 외국인 쪽에서 슬슬 매수 들어오는 빨간색 불들이 많죠. 연기금 계속 매수하고 있고. 누적적인 보면은 다 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규 상장한 날 1월 5일 날을 제외하고 나면은, 6일 날 기준, 언제까지 매도,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요날, 17일 날, 17일이죠, 6일이 아니라. 아까 두산을 봐서 그래요. 17일 이후에 20일 날 기준에 누적으로 보면, 야, 이거 뭐, 금융투자가 증권사야. 이거 왜 금융투자를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증권사로 그냥 편하게 해놓지. 증권사에서 들어오는 건 대부분의 헷지 물량입니다. 상품에 대한. 그리고 지금 기관이 사는데, 아, 못 들어줘. 연기금 막 때려 사고 있고, 연기금의 비중 두산이 지금 4%대까지 사는 거고, 얘가 지금 6,9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 수준까지 사면은 350만 주니까 연기금의 여력이 더 있단 말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외국인 지분 1.1%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조심스럽잖아요. 투자 경고 이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해소는 됐지만 다시 변동이 이틀 동안에 40%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뭐 변동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 비슷한 시가총액인데 지금이랑.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신호는 동시효과 개장 초부터 어떤 조그만 이슈라도 불거뜨려 놓고 갭상승 예를 들어서 1%, 2%, 3% 갭상승이면 동시효과 물량이 얼마나 돼? 5만 주, 6만 주, 7만 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거래량이 갭상승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또 올리려는 물량과 함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하겠죠. 힘겨루기가. 들어올린 쪽은 더 들어올리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양봉으로 딱 치고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누구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외국인. 근데 언뜻 보니까 연기금도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돼. 오, 땡큐. 거기다 거래는 터져 있는데 개인 선호 창구도 매도를 하고 있어. 그럼 땡땡큐. 이런 거다 잡아 먹을 때랑 똑같은 흐름을 잡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잡아 먹을 때랑 똑같은 그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시나리오를. 교육받은 그대로. 어? 정 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아니, 왜 못하시나? 어? 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시황이든 동영상이든 다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응? 그죠? 그리고, 미안한데, 오늘 요 영상도 지금 걸로 바꿔놔 주세요. 그 영상 올릴 땐 지금처럼, 처음부터 아무 내용도 넣지 마, 키워드도 넣지 마,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제목 딱 그냥 멋들어지게 그냥 깔끔하게 넣어서 한번 클릭수 나오나 한번 봐보자는 얘기야. 응? 여러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딱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딱 찾아오셔서 여기서 멋들어지게 VIP방 말고 VVIP방으로 그냥 저라면 1개월로 그냥 승부 보겠어요. 어? 막 승부 보라는 게막 단타 치고 이 개념이 아니라 포트 딱 구성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한 상태에서 나머지 일부 자금으로 변동성 매매하고 포트폴리오에서 하이닉스에서 막 더블 수익 나오면 거기에서 한 2, 30% 빼가지고 그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변동성 매매도 해보고 비중 조절 착착착 잘하고 구름은 되는 거지. 이 좋은 장에 눈에 다 보이는 장 아니야. 전 세계 선진 시장이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하다못해 대만까지도 신고가의 위치인데 우리나라만 이런 흐름이 역대적으로 있었을 것 없어요. 어? 결론은요? 폭등 반전 되겠구나. 야, 그럼 누가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그 흐름의 예 시나리오 얘기해줬죠. 그렇게 해서 교육자료 부분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 부분 프리미엄 교육 누르시면은 이거 다 달라고 그러세요. 550만원, 110만원짜리 다섯 강이 있어. 응?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교육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여기 보시면 쇼핑이라고 나오죠. 윤정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쇼핑을 눌러야 윤정두 상품이 나오겠지. 쿠팡이나 티몬이나 위메드 다 들어있어. 그거를 사서 공부를 하시든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셔가지고 나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한 7,000% 이상 수익을 내서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도의 교육자료 갖고 싶어요. 회원 가입하신 분들 다 드린다고. 제발 좀 응? 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예전 자료 제가 끄집어내고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려서 2007년도에 VVIP 회원 가입이 3천만 원.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가격을 올린 거 윤정두가 다 올렸단 말이야. 그 당시 한국경제TV에서 2007년도에 ELW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 뭐 난리가 아니었거든. 고객분들이 난리가 아니었거든. 그때 당시 기준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33만 원이었어요. 라이브 방송이. 우리나라에서. 그걸 윤정두가 55, 77, 99 그리고 결국 얼마? 150까지 올려놓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권태민 대표 나도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쫓아 올려준 게 넌 안 돼 해가지고 77까지 올려줬나 그냥만을? 응? 동갑내기 한 살 차이인데 자기는 68이래. 난 701109고 그냥만은 701110인데 아이 호적 잘못됐대. 나도 호적 잘못됐다고. 나는 60년생인데 확 그냥 맞거든. 이 화면이 이거예요. 한국경제신문에다가 광고를 윤정도가 도서 광고 내고 한 윤정도의 그 당시 가격이 응? 연회비 3천만 원이고 골드 회원이 150이야. 근데 뭘 할인을 해달라고 그러고 뭘 깎아달라고 수익을 내서 수익을. 얼굴 보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와 진짜 내가 수익만 날 수 있다면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 못 내겠습니까? 몇천 안 내도 된다니까. 정상 가격만 과금만 하시면 돼요. 무슨 여기가 흥정하는데요? 어? 한국경제TV 회원 가입할 때 흥정해? 팍스경제TV 전문가 가입할 때 뭐 흥정해요? 아니잖아. 근데 왜 엉뚱한 걸 갖고 그래?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이러한 기준에서의 흐름을 잡아가세요. 응? LS 머트리얼즈도 신규 상장주의 기준인데 이런 흐름이라면 얘는 못 봐요. 잠시 오버행 이슈 있었고 그 흐름 이후에 변동성의 기준을 잡았었는데 성공되지 못했죠. 요날 그리고 요날 기준에 깔끔하게 차익 실현 잡아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개별 기준으로만 설정을 잡아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의 기준은 오늘 고민을 했어요. 꺾이면 차익 실현할까 하다가 장 막판에 치고 들어올릴 때 수급 범위의 손바뀜의 흐름을 좀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한 건데 일단 고점을 넘기고 일정 범위의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절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엔캠이나 아프리카 TV 9만 원대 들어가서 뭐 특히 이제 엔캠 같은 경우 큰 수익 잘 잡아냈고 오늘 전량 매도 그리고 재편입을 일부 했는데 결국은 이창환 씨가 뭐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뭐 얘가 끝내주고 뭐 이제는 배터리 3사가 아닌 엔캠을 봐라. 개뿔이나 외국인이가 아무도 안 사는데 뭐 어떻게는 아 외국인은 일부 샀지. 어? 일부 샀어도 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샀냐고. 이거 얼마 60만 주면 이거 얼마나 돼? 어? 작년 11월부터 그럼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좀 찔끔 산 거 안 된단 말이야. 재편입한 2.5%도 최악의 경우는 오늘 11만 4천을 산 거 그물량은 손절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터져주고 거래가 나왔으니까 들여다본 거지 무슨 이거를 무슨 뭐 옥석 가르기 2차전지 옥석 가르기 엔캠을 사도 정신 나간 거지. 그냥 아예 기술적 분석을 해주는 게 낫지. 이런 경우는 얘가 뭐가 있다고 이 저평가에 얘가 주가 오르고 나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아 얘가 뭐 배터리 3사보다 낫으면 뭘 개뿔이나 나 증권사 보고서도 없고 코멘트만 있고 그것도 작년 거고 거기다 보도자료나 뿌리고 앉아있고 그 보도자료 뿌리는 걸 보고 나와서 뭐 자기가 공부한 것처럼 헛소리하고
아니 그렇게 좋다는데 왜 외국인 기관이 파나? 저게 적게 판게 아니에요. 1.5% 이상 판 거예요. 1650만 주짜리라고. 기간이 하루에만 좀 1% 이상 판 거라고. 응? 근데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야, 얘가요. 끝내주고요. 이 업체가요. 세계 최초로 뭘 개발을 했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저평가냐고. 그래서 메이저들이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 안 했어요. 하도 그 유튜브에서 그 배터리 4명, 어? 박순혁이, 선대인이, 이창환이, 김지욱이, 아, 김 누구야, 그? 한 4명. 지금 2명은 싹 없어졌다가 다시 이창환이 조금씩 나오고. 아유, 뭐, 그 얘기 그만합시다. 결론은 그래서 엔캠도 일단은 그 정리해놓고의 제차의 흐름이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고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수급범위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돌려지면 움직일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는 카카오뱅크에 10,000만 주죠. 저 거래량 1,000만 주. 저거 아니면 다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얘를 뭐 추세로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스뱅크 관련된 내용과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일부인데 토스뱅크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변동이 나와주면 수급은 조금씩 들어와 있으니까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는 유통물량이 더 없어요. 얘는 외국인 지분이 94% 가까이 돼요.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이 94. 그리고 기관하고 개인이 6%인데 그렇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얘 고점 대비 얼마 깨졌어요? 80% 이상 깨졌어요. 유통물량이 있건 없건. 프리미엄이 높으면 아무도 안 사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걸 사겠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고평가인데 왜 사겠냐? 안 사. 응? 그래서 결론은 응? 이 기준에서 결국은 요 기준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추세 강화의 흐름이 아니라면은 응? 여기도 차익 실현 나와야 돼. 고점에 잡은 물량이 있다면 손절을 해서라도 나와야 돼. 그리고 수급은 일단은 일정 범위 긍정적이에요. 뭐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급이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예? 최악의 경우 뭐 얘도 정리인데 다만 시장 자체에 강한 되돌림의 흐름을 놓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꼬리 달려주고 흐름이 이슈 있고 그래서 차분하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LNF의 기준인데 얘도 이제 LNF도 어제 바닥에서 검색기에 빵 하고 뜨잖아요. 어? 아주 뭐 신들린 듯이 뜨잖아. 막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뭐 검색기 뜬 거 뭐 어마어마하지. 어? 어제 기준에 이 장에도 지금 어떻게 돼요? 한미 사이언스 얼마? 4만 5천 원 아니지. 4만 4천 50원에 뜨죠. 그러나 아주 27% 수익 난 거예요. 저거를 뭐 한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27%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어제 상한가예요. 상한가고 포착되고 27% 수익이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검색기 뜨고 LNF도 난리가 아니었죠. 요거 이제 그 HTS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요거 189,500원에도 떴어요. 지금 저거 재편입 표시거든요. 재편입이 19,400원이잖아. 어찌됐든 마이너스 5%에서 잡아 끌어올려서 9%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10% 가까이 올라왔어요. 8.67% 수익. 오늘 또 변동성이 확장됐죠. 요 흐름에 LNF도 마찬가지예요. 4분기 실적 나쁜 거 다 알고 있던 내용 아니에요. 4분기 실적 나쁜 건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시간에 해서 개파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닝쇼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러더니 뭐 어닝쇼크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래갖고 개파락 나온 다음에 5% 개파락에서 돌린 거죠. 외국 기관 쌍끌이로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아마 이맘때쯤이면은 공시가 나올 거다.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해서. 1월 말까지는 그래도 상장을 해놔야 코스피 200 지수 특례 상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2월 초에 넘어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도. 2주니까요. 2주인가요? 그러니까 3월 2주니까 3월 만기 때까지니까 2주 동안에 시가총액 50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50위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한 6조 하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50위가 한 6조 정도 할 거예요. 따져볼까요?
따져봐야지 우리 소중한 자산 들어갔는데. 그럼 따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아우 힘들어. 저도 돼요 지금 힘들어요. 방송을 하루 종일 지금 몇 시간을 녹화를 하냐고. 응?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니까. 안 힘들어요? 힘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 계좌가 손실인데. 자 봅시다. 다섯 종목, 열 종목, 열다섯, 열여덟, 스물. 네이버 가면은 쉽게 나와요. 순위 보면 50위까지. 예. 근데 저는 네이버 지금 키기 귀찮으니까 25, 28, 30, 35, 40, 45, 50. 7조네. 7조를 넘기고 있으면 2주 동안에 아마 2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2주 동안에 평균 그 종가 시가총액 순위가 50위 안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LNF를 이 50위 안에 넣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을 시키고 싶다. 어? 새롭게. 어? 라고 하면은 주가를 조금 더 견인하겠죠. 지금 딱 7조니까. 어? 누가? LNF가. 다른 쪽이 또 주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견인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막, 그냥 뭐, 소형 잡주도 아니고, 막 잡아 당길 수도 없고,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수요 부분에 대한, 그, 이슈 범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에 힘든 장이었지만은, 뭐, 매직 계산기에서 오늘도 신호가 나왔는데, 어?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도 뭐, 신호 나왔는데, 신호 나온 종목 안 사는 것도 웃기는 거지, 막말로. 흥하에 온 뭐, 1조짜리, 대안에 온, 뭐, 안 나와서 다 나왔잖아요. LNF는 안 나와, 다 나왔잖아. 어?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나왔잖아요. 흥하해운, 어? 10%에, 그리고 25%까지 올라가서 18% 수익 나고, 10%도 아니네, 4,450원에 떴네. 또, 대한해운, 16%, 2,780원, 어? 2,680원 떠서 또 추가 12% 상한가. LNF도 계속 뜨잖아, LNF도. LNF 뜹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격이면 7조 상단이니까, 움직일 수 있겠다. 지금 결론은 인위적으로 뭐 내가 얘를 50위까지 늘어놓고 뭐 어쩌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기관들 수급 어제는 2%쯤 오늘 좀 덜 들어왔지만 지금 장에 수급이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땡큐. 어우 뒷목도 아프고 힘드네. 1시간 반을 또 녹화했어요. 장 중에 1시간짜리 녹화 3, 4개, 4, 5개 하고 지금 어우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장을 이겨낼 수 있으시고 심리적으로 잘 버틴길 수 있으시고 그러시다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응? 마지막으로 하도 이 부분 오픈해달라고 해서 오픈을 해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VVIP방으로 오세요. 종목 검색기 이벤트 10분까지 드려요. 응? 문자입니다. 문자반이에요.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연락하시고 우리 정회원님들은 힘겨우시더라도 힘겹다 힘겹다 하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부터 하세요. 아 뭐 좋아. 야 시장 뭐 폭등 반전 나오겠는데 폭등이겠는데 농담이 아니라 아 미국장이 개뿔이나 뭐 미국장이 어쩌고야. 미국장이 신고가를 했는데 그냥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빠졌다고. 야 미국에서 매파적인 발언. 무슨 매파적인 발언인데 무슨 신고가를 내라고 했는데 잠깐 눌린 걸 가지고 무슨.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